일단 첫 번째, 롱아이언으로 갈수록 빨라지면 안 됩니다. 스윙이 빨라지면 안 되고, 이미 클럽 자체를 더 길게 만들어 놓고 로프트를 세워 놨습니다. 그 말은 이제 더 멀리 가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나는 스윙 머신이고, 이 클럽이 몇 번이든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속도 스윙을 해내려고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몸으로 하는 골프 비엔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두 개의 클럽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9번 아이언이고, 하나는 이제 5번 아이언입니다. 5번 아이언. 저 같은 경우는 9번 아이언은 한 130, 140 보고, 5번 아이언은 한 180, 180 정도 봅니다. 예. 근데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아이언은, 숏아이언은 잘 되는데, 7번까지는 잘 되는데, 뭐 5번, 4번, 이런 것들이 잘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쳐보세요 하고 보면, 실제로 잘안 됩니다. 실제로 잘안 되는데, 처음에, 아이언 짧은 거 그러면 잘 된다고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쳐보세요 하면, 칩니다. 자신 있게 치죠. 자신 있게 치는데, 그러면 긴 채를 한번 쳐보세요. 긴 채. 뭐, 5번 아이언이다. 5번 아이언이다. 그러면 5번 아이언 쳐보세요. 최대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스윙을 해내려고 합니다. 5번 아이언이든 9번이든 스윙의 속도가 더 급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긴 채가 잘안 맞는 이유. 뭐, 롱아이언, 유틸, 우드, 드라이버. 가면 갈수록 안 맞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보면 빨라지는 겁니다. 더 세지고 빨라지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고. 급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제가 이거 5번 아이언을 들었다라는 거는 맞으면 그냥 180은 간다는 겁니다. 조금 빗맞아도. 이미 5번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게 맞았는데 110, 120, 130이 갈 리가 없죠. 그렇죠?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클럽은 선택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맞추기만 하면, 뭐 잘못 맞아가 170에 가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170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걸좀 감안해서 코스 공략을 하겠죠. 자, 다시. 일단 첫 번째, 롱아이언으로 갈수록 빨라지면 안 됩니다. 스윙이 빨라지면 안 되고, 이미 클럽 자체를 더 길게 만들어 놓고 로프트를 세워 놨습니다. 그 말은 이제 더 멀리 가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나는 스윙 머신이고, 이 클럽이 몇 번이든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속도 스윙을 해내려고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클럽에 따라서 몇 번인가에 따라서 거리가 다 다르게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왜 스윙을 더 빠르게 하냐 이거죠. 그거를 참아놔야 됩니다. 긴 클럽 멀리 가는 채를 들었는데 또 거기다 더 세게 치면 그럼 이중으로 치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더 멀리 치는 거거든요. 맞지가 않습니다. 스윙 스팟, 이 스윗 스팟에 맞지가 않으니까. 또잘 맞아도 문제입니다. 하필 하나 걸려가지고 제대로 가버리면 그걸 계속 그런 샷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열에 하나 나오는 샷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힘만 잔뜩 들어가고 결국은 안 맞아서 그냥 하고 놓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짧은 채 치듯이 스윙 속도를 하려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긴 채를 들고도 스윙을 더 빨라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속도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 빨리 안 들려고. 고개가 돌아가면 이건 이제 탑볼 치기도 쉽고 뭐 미스샷이 나오니까. 이미 근데 고개를 빨리 들기 쉽죠. 왜? 불안하죠. 이미 5번을 잡았다라는 거는 프로들 같은 경우도 5번을 잡으면 이거는 어려운 샷입니다. 파4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핸디캡 뭐, 1, 2, 3, 4, 5 안에 들어가는 파4일 겁니다. 5번 아이언을 세컨으로 잡는다라는 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얼마든지 보기를 할수 있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죠. 이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어떻게 파 버디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이미 잘못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거고. 평범한 샷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맞았던 거, 연속으로 많이 쳐가지고 하나가 잘 맞았던 그런 샷들을 기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샷, 그냥 평범한 샷을 또 해내려고 해야 됩니다. 연습도 안 했는데 잘 맞았습니다. 긴 채를 지금 저도 칠때훅 나고 슬라이스 나고 탑볼 같은 거 이런 큰 실수만 하지 말자. 좀 마음을 좀 업돼 있으면 안 되겠죠. 좀 차분하게 막 덤비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지금도 볼을 좀 오랫동안 봐야지. 고개 안 돌려야지. 더 빨라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샷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습 스윙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연습 스윙을 할 때는 빨라지지 않거든요. 연습 스윙을 이렇게 하고, 볼을 꺼내놓고 연습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샷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맞아서 나갈 건데요. 근데 거기다가 또, 임팩을 줘버리고, 임팩 구간에서 힘을 줘버리면, 이제, 꼬꾸라지는 샷이 나오고, 막 극단적인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샷이 나오게 됩니다. 연습 스윙 하듯이, 아니면 9번 아이언, 숏 아이언, 내가 자신 있는 채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처럼 채를, 짧은 채를 가까이 놓고, 짧은 채로 한번 쳐보시고, 괜찮게 맞는다. 이거 리듬 괜찮다. 그러면, 다시, 긴 채를 들고 연습 스윙 하고 샷을 딱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거리를 이제 더 보내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은 5번이 만약에 쳤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20m 덜 나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더 멀리 치려고 하지 말고 이거보다 더 멀리 가는 채 4번 아이언이든 아니면 유틸리티든 이런 채를 가지고 치시면 됩니다. 꼭, 만약에 5번 아이언을 가지고 꼭 180을 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5번을 내가 정확하게 쳤을 때몇 미터 가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170미터라고 정해놓고 내가 5번을 쳐가지고 170을 보내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미 접근 방식 자체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스윙을 아이언처럼 이렇게 스윙, 숏아이언처럼 편하게 스윙을 하고 괜찮게 맞았을 때 어느 정도 가는가를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한 150밖에 안 간다, 5번이. 그럼 177번, 130 가면 5번이 한150 가겠죠. 그러면은 그게 내 거리인 겁니다. 그럼 160, 175 보내려고 하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클럽들이 다 이제 늘어나야 되는 거지. 5번을 갑자기 뭐, 160, 170 치려고 한다 하면은, 7번 아이언하고 갑자기 갭이 커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페어웨이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하시죠. 말씀을 하시죠. 파4에서 드라이브 조금 미스 나면은, 잡을 게 없다. 잡을 게 없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온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코스 공략을 하면 됩니다. 프로들 파이브다 생각하고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3온 한다. 대신 꼭 롱아이언이 아슬아슬한 거 잡지 말고 벙커 바로 앞에까지 안전하게 확실하게 벙커 안 들어가게 벙커 앞에까지 레이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30m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든가 그리고 그 어프로치 샷에서 이제 원퍼스라든가 하는 그런 기회를 그때 가서 이제 노려야지. 이걸 가지고 5번 아이언, 4번 아이언을 가지고 더 그린에 올리려고 한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나 어려운 일입니다. 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들이 4번 아이언, 3번 아이언, 5번 아이언 이런 거 가지고 그린에 파4에서 몇 개나 올리겠습니까? 10개 치면 반이 아니라 한 3, 4개도 올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5번 아이언, 4번 아이언 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도 그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되고, 이거를 내가 스윙을 정상적인 샷을 했을 때 얼마를 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윙을 정상적으로 해야지 빠르게 힘을 주지 말고, 쇼다이언 치듯이 스윙을 하는 게 이제 비법 아닌 비법입니다. 뭐 특별한 비법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게 9번을 치라고 했는데 9번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롱아이언을 칠 필요도 없겠죠.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아이언, 숏아이언을 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9번 아이언이 잘 되고 7번, 8번이 괜찮게 되는데 롱아이언으로 갈수록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은 힘을 빼고 연습 스윙 하듯이 힘을 많이 주면서 더 스윙을 빠르게 휘두르지 말고 아이언, 숏아이언 치듯이 그렇게 스윙을 유지를 하면서 스윙 속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엄청 견고한 샷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지금 이 시간에는 롱아이언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날씨 골프 치기 좋습니다. 필드 많이 나가시고 베스트 스코어 날마다 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몸을 아는 골프 비엔이었습니다. 근데 5번 오랜만에 친데 잘 맞네. 세게 쳐볼까? 에라이. 좀 전에 살살 치라 해놓고. 아, 다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멀리 치고 싶으니까. 하, 힘을 빼고. 힘을 빼고 쳐야지. 힘을 빼고. 그러니까 잘 맞네. 아씨, 안 돼, 어떡해.